자, 3시 2분. 자, 네가 운전할 때 너의 메모리가 있는데, 기억이 있는데요. 아, 뭐에 대한 메모리냐? 어떻게 작동시킬지. 비클은 자동차를 얘기합니다. 네, 뭐로부터 나온다? 하나의 세트에 네 세포로 나오는데, 이게요. 여기 계속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죠, 여기. 그죠? 맞죠? 문장이 겁나게 길어도, 뭐,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 얘기야. 이거에 어떻게 작동시켜야 되는 기억은 여기에서 나오고. 알았지? 어떻게 내비게이트 할지는 여기서 나오고. 알았어요? 뭐는 또 어디서 나오고. 알았죠? 다 각기 다른 곳에서 나온다야. 알았지?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내비게이트 조종한다는 얘기 알았어? 뭘 조종해? 뭐 길을 헤쳐나가는 거죠? 길을 뭐 하기 위해서 도착하기 위해서 여기 있어요. 나온다란 단어를 바꿔줬네요. come from에서 이제 뭘로 바뀌었어요? spring from으로 나온 겁니다. 알았어요? 나오다야 똑같아요. 또 다른 세트의 중에서 나온다. 또 기억 뭐 운전 규칙이나 규칙 또 뭡니까? 도로 사인을 갖다가 따라하는 것은 또 이것도 바뀌었죠. 이번 뭘로 나왔어요? originate from으로 나왔어요. 알았죠? 뭐뭐로부터 나온다. 또 다른, 가족이라 하면 안 되겠다. 또 다른 군 정도로 해석하면 될까요? 알려주세요. 연습한 사람들. 선생님도 모릅니다. 또 다른 군에? 맞아요? 집단이라고 나왔어요? 집단으로 갈게요. 또 다른 집단에 집단, 세포 집단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그 생각, 감정, 네가 가지고 있는 운전 경험에 대한 그 가지고 있는 뭐 이렇게 길어요. 뭐를 포함해서 그렇지? 이렇게 다른 자동차하고 어떤 클로즈 콜. 클로즈 콜은 무슨 뜻입니까? 모르겠습니까? 클로즈 콜 무슨 뜻이야? 가까이 있다라는 위기 일발이라고 나왔네요. 가까운, 밑에 알려줘, 이 새끼들아, 단어. 자, 뭐라고? 위기 일발이래요. 니네 이게 안 정화났네, 아직도? 다른 자동차의 어떤 위기 일발을 포함해서, 이런 생각과 감정들은요, 이제는 또 다시 컨프롬 다시 나왔죠. 그래서 뭐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또 다른 구름에, 그러한, 뭐로 나온다? 세포로 나온다라고 하네요. 예스는 강조가 된 겁니다. 알았죠? 마지막에 그리고 또한 이렇게 나와서 하면 돼요. 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알았어요? 그냥 내용만 알고 다 뭐야? 각각 하는 역할이 다른 세포에서 나온다는 얘기. 알았지? 이게 다 뭐에 대해서 종합돼서 어떻게 된 거야? 네가 운전을 할수 있는 거야. 그중에 하나만 고장나도 운전을 못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글의 핵심 뭡니까? 하나만 잘해서는 안 된다. 알았지? 다 같이 서로서로 그러니까 다 의존해가지고 다잘 작동해야 된다. 이게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네가 뭘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자, 뭡니까? 가자, 부르자, 뭐야? 시작. 무슨적인? 의식적인 인식은 안 하고 있어. 모든 이러한, 그치? 다 분리돼 있지만, 이런 거 우리가 인식 안 해요. 다 따로따로 있다고? 그치? 분리된, 그치? 분리된, 정신적 어떤 활동을, 그냥 활동이라 해석할게요. 활동을 인식하고 있지 않고, 또 어떤 인지적 어떤, 이건 뭐, 뉴런이, 그냥 뉴런이라 해도 되고, 원래 뉴런이 우리말로 뭐냐? 뇌세포야, 뇌세포. 알아? 뇌세포에, 그럼 파이어, 이건 활성화 정도로 해석이 나온 것 같습니다. 활성화, 이런 거 인식은 안 하고 있어. 잘 몰라. 하지만, 이 말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스는 하지만이죠. 하지만, 걔네들은 이 말이 어쨌거나 함께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시작? 아름다운 하모니, 조화 속에서. 뭐 하려고? 이다야 또 핵심이네요. 알아놔야 되겠다. 알았지? 신세사이즈 하면 뭣뭣을 종합하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이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너의 모든 오버럴과 전체적인 경험을 종합하도록 함께 자르고 있다. 됐습니까? 자, 인팩트 사실. 네모 박스 치시고. 넌 몰라. 언제 진짜 차이. 뭐와 뭐 사이에서 네가 어떻게 생각하고 네가 어떻게 기억하고 이런 거 차이 몰라. 하지만 우리는 아는 게 뭐냐면 얘도 빈칸이죠. 우리는 강하게 그것들은 뭐돼 있다? 서로 얽혀 있다네, 그지? 서로 얽혀 있는이죠? 뒤얽혀 있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This is why. 그래서 4번, 5번 문장의 위치 좀 잘 생각하세요. 네. 4번을 생각하자. 짧은 문장의 위치를 확실하게 좀 생각하십시오. 자, 그래서, 자, that's why는 선생님이 그래서 엄마하다라고 해석한 연습 붙이를 했죠. why 대신에 because 자리에 because 쓰면 안 되고. 그래서 진정으로, 자, 메모리를 향상시킨다? 기억력을 향상시킨다? 뭘 의미해? 한 가지만 잘하는 게 아니다. 똑같은 말이겠죠. 절대 단순히 뭐에 관한 것은 아니다? 어떤 메모리 트릭, 어떤 메모리 어떤 기술을 갖다가 속임수죠, 원래 기술. 그치? 그것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야. 비록, 이러한 기술들이, 대가 가리키는 것이, 기술들이 도움이 될지라도, 뭐 하는데, 강화시키는데, 뭐를 특정한 기억의 어떤 구성 요소를. 네. 그니까, 트릭이 중요한 게 아니야. 뭐야? 전체 화모니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여기에 바로 요점이 있다. 바른라임 하면 요점입니다. 뭐 하겠어? 자, 향상시키고, preserve가 뭔 뜻이야? 보존하는 거죠. 보존하다. 뭐를 보존해? 기억을 어떻게 인지적 수준에, 알았죠? 아, 잘 이렇게 머리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기억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네가 뭐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죠. 네가 열심히 작동시켜야 되는데 뭐를? 모든 기능을, 알겠습니까? 이 말이 중요했습니다. 얘가 빈칸으로 나온 겁니다. 근데 얘가 그대로 안 나오겠죠? 아까 얘기했던 인터와인드나 아까 얘기했던 요게 너무 괜찮습니다. 알았어요?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 나올지 않을까 생각돼요. 아, 내가 왜 콧물을 흘리고 지랄이야. 아, 씨. 컨디션 최악인데요. 33번 보겠습니다. 과학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가? 이게, 글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과학은? 그 자체를 설명할 수 없다야. 알았지? 네. 중력이 뭐야? 네. 이게 중력이야? 그럼 중력 자체는 뭐야? 뭐, 그렇게 해도 된대요. 질문이. 알았습니까? 아, 되게 철학적인 얘기하는데 머리가 잘 안 돌아갑니다. 하여튼 똑같은 얘기를 두 번 하기 때문에 걔가 정답이 됩니다. 선생님 생각할 때는 얘가 빈칸으로 나올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얘가. 아. 많은 철학가에 따르면은 순수하게 논리적인 이유. 무슨 이유? 관계 부사네요. 그죠? 왜 과학은 절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는지가 나오네요. 그죠? 네, 모든 것을 설명하지 못할지에 대한, 이유가 있대요. 자, for는 왜냐하면이야. 왜냐하면. 접속사입니다. 왜냐하면, 요거에 대한 주어는, 요거에 대한 주어는 얘가 돼요. 알았죠? 얘 버리고, in order to는 뭔 뜻이야? 빨리, in order to. 원마하기. 위에서지, 그치? 이만큼 또 버리고, 다 버리는 거, 이거 버리고, 이거 버리고, 얘가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겁니다. 자,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whatever 해석 시작, 무엇이든지 간에입니다. 알았죠?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invoke something else, 그 밖에 다른, 이게 중요해요. 뭔가 다른 뭔가를 갖다가, 뭐 해야 된다고? 그 밖에 뭔가를 invoke, 불러 일으켜야 된다. 언급하다라고 나오네요. 뭔가를 언급해야만 한다. 그런데 바로 그 밖에 그 두 번째 거야. 알았지? 근데 무엇이 그 두 번째 것을 설명할 수 있냐 이런 얘기야. 알았어? 아야 괜찮아? 그래요. 자, to illustrate 예시를 들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네. to illustrate는 외우시던가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석합니다. 알았죠? 예를 들어라가 나오네요. 예를 들어. for example하고 똑같습니다. 알겠죠? 이 자리에 for example하고 똑같다. recall 한번 다시 생각해봐 라는 의미죠. 뉴턴이 설명했어. 뭐야? 다양한 범위에 뭘 설명했습니까? 피나미난이 뭔지 아세요? 상황이야, 상황. 현상? 좋습니다. 현상으로 할게요. 현상들을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이 ing는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뭐 하면서? 시작. 뭐야? 뭐 하면서? 중력의 법칙. 알았지? 상황이 나면 떨어져. 다인이 한마디 했지? 저건 뭐야? 시작. 저건 뭐야? 아, 병신 새끼들아, 씨발. 저건 바로 무슨 법칙? 중력의 법칙,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알았지? 네. 거기까지는 설명할 수 있어. 근데 뭘 설명 못 한다고? 중력은 뭐냐고, 그럼. 아, 몰라. 그게 중력이래. 맨 처음에 설명해 준 게 그거야. 그 법칙이 뭐라고? 중력이야. 그럼 중력은 뭔데? 이렇게 다시 물어보면. 철학 얘기입니다, 씨발. 말장난 아니야, 이 새끼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나도 모르겠어요. 개소리야.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 하지만 또 가죠. 하지만 나오죠. 하지만 무엇이 그 중력 그 자체죠. 이게 뭐라고? 그 자체를 중력에 대해서 설명하겠냐랍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물어봐. 왜 모든 몸이 이그절트하면 뭔 뜻인지 아세요? 이그절트가 발휘하다야, 발휘하다. 아, 뭐를 발휘한다면 중력적 끌림을 모든 이거 물체라고 해야 되겠다. 모든 물체가 중력을 갖다가 발휘한다면 어떻게? 오늘 이치하다가 봐 서로. 그래요?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해야만 할 것일까?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 말해야 하는가 했는데, 뉴턴이 뭐라고? 뉴턴조차도 이것에 대해서 뭐야? 대답을 못 했대요. 알았죠? 네, 이 문장 위치 보시고. 언니는 대충은 알겠는데, 그냥 내신 대비용으로 합시다. 말만 길어지고, 씨발, 또 이해가 되니, 안 되니, 또 논란됩니다. However에 컴, 아, 여기 가야죠. 저. 자, 어디 갔냐. 그래서 뭐라 하냐면은, 뉴턴의 과학에서 중력의 법칙은 근본적인 뭐다? 뭐라고 해더라? 근본적인 원리다. 그것은 다른 상황, 다시 보자. 이게 중요해. 자, 그 과학은, 그 원리는 다른 상황은 뭐에 설명을 했어요. 알았어요? 네, 하지만 시작. 그것은, 그 자체는, 해석 시작. 설명될 수는 없었다. 알았어요? 네, 얘가 빈칸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모랄이, 여기서는 뭐 교훈 정도로 해석하랍니다. 밑에요. 네, 얘는 일반화 되다라는 뜻입니다. 일반화. 교훈이 일반화 된다. 얻어지는 게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렇다요. However, 자, 콤마 얹혔으니까 얘네는 얼마나 뭔마든지 가나라 해석해야 돼요. 네. 얼마나 많이 미래의 과학이 설명할, 얼마나 많은 것을 미래의 과학이 설명할 수 있는지 간에 그 설명, 그 과학이 주는 설명은 이렇게 돼야 되네. 네. 그 과학이 주는 설명은, 뭘 해야 되냐. Make use of는 뭔것을 활용하다입니다. 네. 뭐를 활용해야 돼? 어떤 특정한 근본적인 법칙이나 원리를 활용을 해야 될 것이다. 근데 뭐라 나와? since, 시저 뭐뭐? 때문입니다. 어떠한 것도, 이거 또 나오죠? 시저 어떠한 것도 그 자체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알겠어요? 예, 네, 뭐 설명할 수 없고. 이 follows 대신 또 외워야 돼요. 뭐뭐 하는 것은 당연하다. 아, 니네 학교에서 알려준 대로 하자. 뭐라고 배웠냐, 혹시 학교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래? 아, 학교에서 이렇게 하랬으면 학교에서 이렇게 하자, 알았지? 선생님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뭔마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외우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결론적으로, 적어도 이러한 법칙 중에 일부하고, 이러한 원리 중에 일부는, 설명이 돼야 안 돼, 빨리. 시작. 설명이 안 된 상태로 남아있게 됐다. 알았지? 이렇게 끝납니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세요. 알겠어요? 선생님 중요하게 짚어준 거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34번. 마지막이에요? 이번 녹화 마지막입니다. 자. 자, 이제 잘 시간이 아니잖아. 원래 이 시간이 최고. 아영이는 부지런해. 아영이는 12시에 자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공부하죠? 제 지난번 시험 기간 때 코로나 걸리지 않았었냐? 맞지? 그래서 시험 더 잘 봤던 것 같아요. 맞아. 진짜로. 진짜. 아무 방해받지 않고 집에서 독서실 만들어가지고 조금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잘 봤었대, 시험. 이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옆에 사람이 아는 사람이 있냐,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 있냐. 웃음의 빈도가 어디에서 더 많이 일어난다? 모르는 사람과 있을 때 더 많이 일어난대요. 선생님 수업할 때도 그런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웃긴 얘기하고 그러면은, 그냥 니네는 별 의미 없이 그냥 웃고 그래. 그냥 웃겨서, 진짜 웃겨서 웃거나, 미쳐갖고 웃거나.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선생님 봐도 애들이 막 억지로 막 웃으려고 할 때 있어. 왠지 알아? 자기네가 스스로 서먹함을 깨려고 하는 거야.
그게 어, 나 이렇게 처음부터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지. 어? 아, 나 이렇게 어? 어, 따뜻한 사람이야. 웃기 좋아하고 적극적인 사람이야. 어. 네. 그래서 모르는 사이일수록 사람이 뭐가 더 많이 생긴다고? 뭘 형성하려고? 유대감. 네, 유대감. 크, 그 단어를 찾으세요. 빨리. 그죠? 이제 봤습니까? 소셜 본드. 이게 유대감의 사회적 뭐라고? 유대감. 얘 때문에 정답도 뭐래요? 시작. 다른 사람과 함께 이어지기 위해서 웃음을. 이게 바로 유대감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네. 왜 그래? 너 자꾸 옆에 있는데 왜 봐? 쟤 지금 한 명 지금 졸로 씹어 퇴출시키고 너 얘 안 되겠는데? 위험요소인데? 이거 폭탄인데? 한 명씩. 어? 한 명씩. 그리고 한 명씩 학원생 그만두게 만드는 거 아니야? 야, 더 위험하기 전에 얘 먼저 잘라. 야. 중요한 역할이라고 나옵니다. 뭐에? 웃음이죠. 어디에? 사회적 상황이. 그러니까 이게 나 사회적이란 말이 나오잖아. 사회적. 그렇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설명했는데 뭐를 설명해? 뭐를 이 쌤이 시험했죠. 실험했는데 뭐를? 이게 뭐야? 여기서는 주파수가 아니라 빈도수. 맞죠? 아, 빈도수, 빈도. 어, 얼마나 자주 하냐. 웃음에. 어디에서 싫으면요, 어디에서. 매치드니까 서로 뭐 되는 거야. 짝을 이룬 쌍의 그런 낯선 사람들. 알았죠? 네. 서로 이루어진 한 쌍의 낯선 사람들이야. 또는 뭐해? 친구들이야. 그렇지? 근데 얘네 둘 다 뭐 했어? 얘네 둘 다 유머러스한 비디오를 함께 본 거야. 그치? 어? 어? 네. 뭐와 비교해서 시점? 아우 씨발아. 미안해. 자, 도서 원만한 시점, 원만한 사람들이죠. 어, 그것을 어떻게 본 사람들 시점? 혼자 본 사람들. 알았어요? 혼자 본 사람들. 당연히 뭐한 사람들이 더 웃었겠니? 같이 있는 사람. 근데 혼자 볼 때 니네 웃냐? 잘 안 웃게 돼. 근데 극장 가는 게 그 이유가 있잖아. 여러 사람들이 웃으면 나도 같이 웃고 막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게 극장 효과입니다. 근데 나는 씨발 내 인생은 나 극장 가서 그 큰 극장에다 혼자 영화를 두 번 봤어요. 없어 다른 사람들이. 저도 봤어요. 아니요, 마지막 거요. 수업 끝나고 새벽 1시에 막 시작하는 거 있었어요. 아, 한 명도 안 듣더라고요. 아, 그 나중에 얘기하자 선생님. 그 재미난 얘기 있어요. 시험 끝나고 선생님 극장 얘기해 주세요. 그래요. 네. 했더니 이렇게 되죠. 잘 봐 이 새끼들아. 타이밍 좋아요. 알았지? 야, 자 여기 뭐가 생략됐어? 가자 시작. 아니라고. 타이밍 생략됐으니까 뭐가 생략된 거냐고. 아, 왜냐? 왜냐? 아니라 위치가 생략된 거야. 왜? 왜 맞아? 너 잘 걸렸어. 왜 맞는데? 스펜드 목적어. 아, 네, 다시 뭐라고. 스펜드 목적어. 요게 동사 야인지가 나왔잖아. 그럼 뭔 얘기해야 돼? 만약에 니네 when이 생략됐으면 when은 관계문사기 때문에 뒤에 무슨 문장이 나와야 되고, 완전하면 완전히 나와야 되고, 얘는 뭐야? 시저 위치는 지금 관계 대명사야. 알았어요? 아, 되게 불안정. 관계 대명사 생략됐다. 네, 스펜드 시간, 여기 시간 빠졌어. 목적어가. 여기 아인지 나왔어. 이거 잘 봐. 개인들이 보냈던 뭐 하는데 웃으면서, 알았어? 웃으면서 보냈던 시간이 내용상 중요합니다. 거의 뭐 했대? 빨리 거의. 거의 뭐 했대? 트와이스 했으니까 뭐보다. 야, 혼자보다. 그치? 혼자 있을 때보다 어디에서 짜구러져 있을 때, 그치? 쌍구로 있을 때 더 뭐 했다고? 빈도수가 있느냐. 알았지? 자주 하는 입니다. 비동사라서 여기 형용사 썼어요. 여기 에라 있으면 안 됩니다. 나 같으면 이거 영작 시험지 낼 거예요. 니네 주관식 있어 없어? 없어요. 잘 찍어라. 아, 그래요?
아, 아까 내가 맨 처음에 한 얘기가 잘못됐나 보다. 아까 내가 낯선 사람 있냐, 뭐 있냐, 그거 얘기했지. 아, 왜 웃어? 왜 그래? 얘기해봐, 영아. 아이가 무섭다고? 야, 이 새끼야, 얘 무서움까지 느낀다잖아. 왜 그래? 그만 괴롭혀! 이거 되게 나쁜 학생이네? 연습 때 오는 거니까. 몰라? 왜, 윤서랑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것들이 왜 지랄 일이죠, 오늘? 아, 여기 일단 볼게요. 보자. 웃음의 빈도가, 이건 뭐야? 약간이잖아, 그지? 약간 더 짧았대. 누구한테, 누구보다는? 낯선 사람보다 누구한테? 아, 친구한테. 친구랑 같이 있을 때는 좀 짧았대. 아, 짧은 게 아니라 좀 덜했대. 웃음의 빈도가, 알았죠? 빈도가 좀 덜했대. 그래서 이거에 따르면은, 이 사람들에 따르면, 웃는 거. 누구랑 웃는 거? 누구랑? 낯선 사람 웃는 것이, 아, 이거 서블트는 왜 웃어요? 서블트 하면, 뭐뭐의 역할을 하다, 뭐뭐한테 도움이 되다, 여기 안 나왔냐? 니네 학교생 이바지, 여기 자습서 이바지 하다라 나왔네. 서블트는요, 무슨 역할을 하다, 이게 이제 유명한 해석 방법입니다. 알았어요? 뭐뭐의 도움이 되다. 뭐에 이바지 하는데, 이게 시험지 나온다고. 아, 사회적 본드, 알았죠? 유대감을 형성하여. 근데 이 유대감이라는 것은 뭐였어? 이렇게 가야 되네. 만들었어. 이거 만들었어. 메이크, 목적어, 이거네요? 예, 걸려들었죠? 무슨 동사란 얘기입니까? 여기 동사 원형 걸려들었잖아. 무슨 동사? 사역동사라고 새끼들아, 그래. 고형식은 외형식입니다. 여기에다 투 쓰면 뒤지는 순간이야. 나 집에 갈래. 이거 하고. 짝을 이루는 각각의 사람이 뭐 하도록 더 편안하게 느끼게 만드는 그런 사회적 유대감을 만들기 위한 데 도움이 됐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설명이 서포트, 지지받는다. 뭐에서 사실에 의해서, 그 다음에 팩트, 댓은 본격의 댓이 되겠네요. 뭐라는 사실이냐? 낯선 사람의 그러한 환경에서는, 조건에서는 한 사람이 웃을 때, 자, 몇명 있었어, 얘들아? 빨리 몇명 있었어? 두명 있었어, 짝으로 해서. 그래서 한 사람, 나머지 한 사람 뭐래요? 디아더죠. 그죠? 예, 디아더. 더가 안 붙으면 안 돼요. 야, 나머지 한 사람도 봐봐, 가능성이 있어, 없어? 빨리 가능성이 있어요. 알았어요? 아, likely 써야 됩니다. 가능성이 없는 이런 단어 쓰면 안 돼요. 함께, as well은 마찬가지로죠. 네, as well. 역시야, 역시. 흥미롭게도 이러한 사회적 어떤 상황들. 사회적 상황이 이거야. 혼자 있냐? 낯선 사람과 있냐? 친구가 있냐? 근데 이 조건이 다르진 않았대. 어디에선 다르지 않았냐면은, 이게 웃김이야, 웃김. funniness, 웃김이죠. 웃김에, 이건 평가죠. 점수. 내가 혼자 볼 때나, 다른 사람 같이 볼 때나, 웃긴 정도는 똑같은 거야. 다만 뭐만 하는 거야? 표현을 하는 거지. 실제 웃어가지고. 그지? 나도 그래. 집에서 진짜 아무 표정 안 보면서 유튜브를 보지만은, 안 웃겠죠, 그죠? 근데 나는 다음 나가서 친구한테, 야, 어제 존나 웃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죠? 나 어떡해, 나 내일 몸살로 못 나오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웃김이나, 비디오 웃김이나, 감정, 행복, 이런 거에, 뭐, 걱정, 이런 거에 대한 평가는 다른 게 없었다. 그래서 이 발견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뇌파다죠? 의미하다? 테디하다. 웃음의 빈도라는 것은, 자, 여기 크게 봐야 되죠? 뭘 크게 봐야 돼, 얘들아? 뭘 크게 봤어야 돼? 여기 뭐가 보여? 무슨 구문이 보여? 힘들어, 뒤지겠네. 뭐가 보여, 얘들아? 나레이 버삐가 보여, 알았지? 나레이 버삐가 뭐야? A가 아니라 B. 그러니까, 걔네들이 뭔가가 더 재밌어서가 아니라 언제? 걔네들이 다른 사람들 있을 때. 그게 아니라, 알았지? 그게 아니라, 뭐야? 그게 아니라, 대신에 우리는 웃음을 사용하고 있어. 이게 또 빈칸이죠, 원래. 다른 사람과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 말이 나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일단 끊어. 네, 선생님. 제가 끊겠습니다. 이상하다? 왜 빨간 버튼이 원래 있지 않냐? 아닌가?